우물의 수필집 자식 봉지. 냉동실은 요술 항아리다. 주먹 크기의 봉지에서부터 머리통만한 봉지까지 색깔별로 쌓여있다. 주말마다 냉동실 정리를 하는데도 내주에 가면 또 그대로 채워져 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냉동실에서 봉지와 잔소리를 묶어서 꺼내고 어머님은 봉지마다 사연과 변명을 엮어서 도로 주워 담는다. 어머님의 살림살이는 검소하고 억척이시다. 가까이서 보면 똥도 볼 것이 없는 분이다. 그러나 아버님은 정반대다. 평소 아버님은 낙천적이라 몸과 마음이 즐거운 일만 하셨다. 그래서 몸이 고단하거나 신경 쓸 일은 뒤로 미루어 두는 편이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하며 편하게 사셨다. 그래서 어머님은 더 알뜰히 억척으로 사실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아버님의 성격에 길들여진 탓으로 지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없지만 어머님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빈틈이 없다. 어머님의 그 모습은 냉동실의 봉지마다 고스란히 남아있다. 젊었을 때부터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만 하다 보니 습관이 되어 명절날에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지금까지 몸을 챙기지 않고 혹사해서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다. 골병든 몸은 날마다 병원 도장을 찍고 약을 달고 사시면서 일도 마음도 내려놓지 않는다. 그런 몸으로 지팡이에 의지하며 체전에 감자며 각종 부식거리를 심는다. 자식들에게 줄 봉지마다 어머님의 삶을 개켜 넣은 콩잎을 한 입 두 입 눌렀다 담는다. 밥물에 쪄서 된장을 빡빡하게 끓여 삼사 먹으라는 말을 잊지 않고 자식들마다 봉지 하나씩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머님의 낙인 모양이다. 봉지를 가져간 자식들은 봉지로 되갚는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냉동실은 봉지들로 가득한 요술 항아리가 된 것이다. 어머님의 봉지에는 어머님만이 알고 계시는 표시가 있다. 이를테면 까만 봉지는 시누이고 하얀 봉지는 둘째 아들이다. 또 다른 봉지들도 어머님만 아는 이름표가 숨어있다. 일전에 시누이 아들이 군대에 갔다. 시누이가 아들 면회 간다는 사실을 어머님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마침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차는 뭐하러 가지고 갔냐며 앉았다 섰다 불안해 하시던 어머님,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는지 전화를 걸어 빨리 돌아오라고 난리다.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오려는 시누이와 딸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는 어머님의 팽팽한 긴장은 시누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시누이는 어머님의 염려하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님께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며 알아서 한다고 어머님 건강이나 챙기시라고 말했다. 어머님은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인다 하시며 못내 서운한 표정이다. 80 먹은 어머님 눈에는 60을 먹어도 자식으로 보이니 어쩔 수 없다. 어머님은 중년이 넘은 딸을 아직도 봉지에 꼭꼭 담아두고 풀어놓지 않으신다. 사랑은 아무래도 내리사랑인 모양이다. 둘째 아들은 별일 없으면 주말마다 어머님을 찾아뵙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어머님 냄새가 진동한다며 투정 같기도 하고 야단 같기도 한 말을 인사처럼 건넨다. 그 말에 어머님은 영감 혼자 살면 호랍이 냄새 난다는 소리는 들어봐도 할머니 냄새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한마디 하신다. 그러다 이내 어머님은 허허 웃으면서 정말 냄새가 나냐 하신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매주 얼굴을 봐야 안심을 한다. 중년이 넘은 아들이지만 봉지 안에 담아두듯이 어머님 눈 안에 있어야 편안하다. 어머님의 여생을 지켜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 또한 어머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어머님의 봉지들이 싫어서 잔소리하면서도 그 봉지를 외면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 새로운 봉지가 생겼다. 제법 큰 까만 봉지는 신우이가 사온 생선이란다. 신우이가 사왔다는 까만 봉지들은 입을 꽁꽁 다물고 있다. 그리고 하얀 봉지는 둘째 아들이 사왔다는데 만져보니 돌덩이다. 아마도 소고기 모양이다. 이렇게 봉지로 사람의 색깔을 표시하는 것은 어머님만의 특별한 보관법이지 싶다. 나는 또 잔소리를 하고 말았다. 사오면 그때그때 싱싱하게 반찬해서 드시지 뭐하러 사두시냐고 했더니 아깝다는 말은 못하고 다음에 손님 오면 함께 먹으려고 그랬단다. 외부 손님이 올 일은 거의 없다. 결국은 봉지 주인들이 와서 먹기를 바라는 어머님의 마음인 것이다. 일주일 내내 자식들이 붐볐으며 하는 어머님 마음은 냉동실의 봉지에 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런저런 채소를 가꾸어 봉지에 담아 자식들을 나누어 주고 다시 봉지로 받는 사랑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 방법은 평소 어머님의 알뜰한 살림살이의 한 방법이자 자식 사랑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이 시대 모든 어머님들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같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어머님의 사랑법을 나무라면서도 그대로 따라하는 어미가 될지 모르겠다. 잔소리를 하면서도 시댁에 가면 1등으로 열어보는 것이 냉동실 문인 것만 봐도 그렇고 내가 사간 것들이 냉동실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 뿌듯해지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까만 봉지 그 내용물이 궁금해지는 것만 봐도 내 모습이 이미 어머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느낀다.